네, 안녕하세요. 베이스입니다. 우리 today's the 28th of September. 우리 Wednesday class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Tracy, I got two tickets. 여기에서 I got two tickets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셨을 때 두 가지의 의미로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get이라는 동사는 당연히 받다, 우리 receive, take의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I got two tickets라고 하면 나 티켓 두 개 얻었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실 때는요, 누구로부터 얻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from,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되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요, 여러분들 get이라는 동사는 사다의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샀다니까 buy가 아니고 뭐로 바뀌어야 돼요? 바로 bought라는 동사로 달라져야 되겠죠. 자, 이게 bought가 아니고요, a sound가 살짝 만들어지면서 bought 사운드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I just b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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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bought a fax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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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I bought two tickets. 그러면 내가 two tickets를 샀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two는 또 어떤 의미를 또 갖고 있냐? ticket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two를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Hey, guess what Joey has? Three tickets to today's Rangers game! Dude, I wanted him to guess. Oh. Three tickets to today's Rangers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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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요? This year's film festival로 들어가는 그 티켓을 갖고 있다. 라고 그렇게 티켓을 샀다, 뭐 갖고 있다. 그 두 가지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었던 점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이런 concert ticket만 되는 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I got two tickets to Seoul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서울행으로 가는 two tickets 갖고 있어요. 이렇게 two tickets 뭐 샀어요.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two 약간 여러분들이 독특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I got two tickets. 근데 지금 제가 자꾸 뭐라고 얘기하죠? ticket보다는 ticket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강세가 찍히는데 우리 자음 다음에 이 T 사운드로 끝나는 친구들이 약간 앱보단 약간 읏 혹은 약간 잇과 비슷한 사운드가 많이 난다 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ticket보단 약간 ticket 이렇게 사운드가 많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I got two tickets 어디로 가는? To this year's film festival로 가는. 자, 근데 This year,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되죠? 올해를 바로 this year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this month는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이번 달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This week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그 다음에 this weekend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말, 자, 그 다음에 this year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여기에 어포시피 S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 is를 의미를 하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has를 의미를 하고,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무엇무엇의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자, 그럼 이번에는 정말로 어떤 뜻으로 쓰인 거예요? 정말로 소유격, 무엇무엇의로 활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의 영화 페스티벌로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movie festival 하셔도 상관없는데, 은근히 무비 자체를 조금 더 큰 개념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film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근데 film이라고 많이 못 들으실 거고요. 일단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피 음이지만 그게 한음절의 느낌으로 사운드 나는 거예요. 그냥 빔, 빔, 빔이 아니고 피, 사운드가 한음절의 느낌으로 film, film. Film.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It's not Broadway, it's that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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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sti, 발보다는 AL 사운드는 웬만하면 all 사운드가 많이 나니까 festival, festival, festival 사운드를 만들어 주세요. Festiv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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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stivals. 자, 매 festi보다는 약간 fe의 강세가 치키다 보니까 사운드로 힘이 살짝 빠져있니까 페스티벌보다는 페스티벌, 페스티벌, 페스티벌 편하게 가시면 되세요. 페스티 하면서 입 절대 벌리실 필요 없겠습니다. 그래서 Tracy, I got two tickets to this year's film festival 했더니 That sounds like, 자, sounds like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 두 가지의 의미 기억을 해 두셔야 되죠. 제가 사운드나 뭐 룩이나 이런 것들 나오고 나서 제가 like이 나오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문장이나
혹은 명사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운드나 그 다음에 룩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형용사가 바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아시겠죠? 자, 일단 사운드 다음에 형용사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된다고요? 형용사처럼 들리는구나 라는 얘기로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좋다 그랬었어요. 어? 듣고 보니 형용사한 걸?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자, 그럼 sound like 문장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 듣고 보니 문장스러운 걸? 그럼 sound like 명사 하면 어떻게 돼요? 듣고 보니 명사스러운 걸?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sound like 다음에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보니 문장스럽네?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시는데 자, 일단은 that sounds like 하고 쳐주시고 it'll be fun. 자, 이 fun 제가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어순 트레이닝에서 그 clear up 시간에 녹화를 한번 했었는데 fun과 funny 요거는 우리 오늘의 회화 시간에 제가 많이 정리 드렸잖아요. 자, fun과 funny의 차이 요거 기억나세요? 자, fun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신난다, 재미난다 라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재미 혹은 재미있는 이에요. 그래서 재미있는 놀이 하는 그 느낌이고요. But you know what? We've had so much fun tonight. But you know what? We've had so much fun tonight. But you know what? We've had so much fun tonight. But you know what? We've had so much fun tonight. But you know what? We've had so much fun tonight. But you know what? We've had so much fun tonight. Marshall and Uncle Barney went out on a double date with the twins. How you doing? Great. Amazing. This is so much f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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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ny는 뭐예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웃기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it's funny. 하면 어떻게 돼요? 뭐 he's funny, 뭐 she's funny, it's funny 하면 자, 그거 참 웃기다야 라는 그런 느낌이고 You are so funny. You are so funny. You are so funny. You are so funny. 이거 it's fun 하면은 어? 야, 그거 재밌다. 그런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fun과 funny는 굉장히 다른 느낌입니다. 이 fun 같은 경우에는요. 재미라는 명사도 되고요. 혹은 it's fun 해가지고 형용사로 재밌는 이란 얘기가 돼요. 근데 funny 같은 경우에는 웃기는 이라는 느낌, 웃기는 이라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다른 느낌이 좀 있어요. 거기에다가 it's great 하면 뭐예요? 와, 좋다 라는 얘기죠. 근데 it's great fun 이니까 뭐겠어요? 굉장한 재미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여기에서의 fun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사로 활용이 된 겁니다. It's great fun. 요 형태 은근히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It's great funny. 요렇게는 잘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요? 형용사, 형용사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는 많이 보시지 못할 거니까요. 아시겠죠? 자, 요거는 그냥 fun 해가지고 여기에 fun은요. 형용사로 얘기를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 명사로 얘기를 하셔도 되는 부분이다 라는 것까지. 그래서 it'll be fun. 요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Why don't you guys join us? We don't want to interrupt your day. No, it's okay. Are you sure? Of course. It'll be fun. It'll be fun. It'll be fun. It'll be fun. 자, 근데 지금처럼 it will be fun 보다는 요게 요렇게 뭉쳐지면서 어떻게 된다? it'll 사운드로 뭉쳐진다. 요것도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자, 그럼 that will 같은 경우 어떻게 된다고요? 거의 that'll 사운드가 만들어진다. 요거 두 개는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That'll be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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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다음에 will로 연결된 거 몇 개만 좀 더 볼게요. I will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I'll 사운드에서 끝나셔야 되죠. I'll hold my tongue. 자, 그러면 we will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will 사운드에서 끝나실 수 있어야 돼요. We'll be fine. They will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they'll 사운드에서 끝나요. Relax, 자, 그 다음에 she랑 he랑도 봅시다. She will 같은 경우에는요, she'll 사운드에서 끝내시면 되고요. She'll be okay. She'll be okay. She'll be okay. She'll be okay.
She'll be okay. He will 같은 경우에는 거의 he'll 쌈돼서 끝내시면 되겠죠. He'll be on 6 in a couple 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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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 정도면 여러분들 아, 마지막으로 you 사운드까지 한번 봅시다. You will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you'll 사운드에서 끝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You'll be fine, 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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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주어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that sounds like 하고 쉬어주시고 it'll be fun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사운드는 이거를 다 한 번에 달려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K 사운드랑 이시랑 연결되죠. 그러면은 sounds like it, like it, like it 사운드에다가 it'll be가 연결되니까 sounds like it'll be, like it'll be, like it'll be, like it'll be 사운드로 다 달려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It's not like it'll happen all at once. It's not like it'll hap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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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sounds like 하고 쉬어주시고 it'll be fun. 혹은 여기가 like it'll be 사운드 연결되면서 that sounds like it'll be fun. Like it'll be fun 사운드로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I am really into old movies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 비동사 다음에 into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비동사 다음에 interested in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be interested in 하면 어떻게 되죠? 어디 어디에 관심을 갖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into 무엇은 뭐에 관심을 좀 갖는 건데 아예 푹 빠져 있는 느낌 있죠. 그래서 조금 I'm interested in old movies 하면 나 오래된 영화 관심 있어. 그거고 I am into old movies 하면은 나 오래된 영화에 완전 빠져 있어.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약간 어감 차이가 있지만 크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지는 않으셔도 괜찮아요. 여기 get을 넣으셔도 괜찮아요. I get into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되고 get이랑 비동사는 크게 차이 두시지 않으셔도 되니까 자 그래서 I am really into 나 정말로 빠져 있어 old movies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really 자리 꼭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되세요. 이건 어디 뒷자리에 있는 거야? 비동사 뒤에. 그래서 비동사 뒤에 really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동작을 하는 두 동사 앞자리에 넣어주셔야 되는 거 요거 한 번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I'm really into old movies. 지금 제가 어떻게 하죠? old movies보다는 자음 세 개가 약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D 사운드가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old보다는 거의 old movies. old movies. 사운드로 거의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라서 거의 old movies, old movies, old movies 이렇게 D 사운드 못 들으실 겁니다. We're all friends, we're all friends, we're all friends, we're all friends, we're all friends. 그래서 I'm really into old movies 했더니 yes, classic. 자, 클래식보다는요, cla 라고 하면서 턱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요. 그 다음에 식보다는요, sick 사운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clas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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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ic 사운드를 만들어주시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classic이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여기 형용사로 많이들 얘기를 하고요. 아니면은 이 classic 자체를 명사로 해서 고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세요. 그래서 classic 무엇 하면은 대체적으로 고전적인 무엇을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좀 독특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 classic music 있죠. classic music보다는요. 여기에는 a, l을 많이 써줘요. 그래서 요것도 바로 고전적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classical music이라고 많이 보시지 classic music이라고 많이 보시진 않고요. 영화는 또 달라요. classical movie보다는 classic movie 혹은 film 이렇게 많이들 씁니다. classical film이라고 얘기한다고 막 틀린 것까지는 아닌데 약간 어색한 느낌이 좀 많이 만들어지니까 classic film, classical music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yes, classic films 해가지고 우리 고전 영화들이 are the best 해서 최고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사 앞이나 뒤에서 끊어주면 되니까 classic films 하고 쉬어주시고 are the best 혹은 뒤에서 끊어주면 어떻게 돼요? S 사운드랑 R 사운드가 연결되면서 films are, films are, films are 하면서 sir 사운드로 연결이 될 수도 있겠죠? films are, films are 자, 그랬더니 let's watch 해가지고 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하나 얘기할게요. see a movie 그럼 영화를 보다예요. 근데 왜 watch를 많이 쓰냐? 자,
무비나 아니면 뭐 텔레비전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집중을 하면서 보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watch를 좀 많이 보시고요. see는요 그냥 쓱 하고 보는 느낌이 좀 강해요. 그러나 요즘은요 무조건 watch a movie만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see a movie 써도 절대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let's watch 해가지고 봅시다. 최소한이라고 할 때 at least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죠. 그러면 최대로라고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most를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at most 하면 최대로 10 movies를 보자. 자, 근데 적어도 10 movies니까 at least 10 movies에서 this summer, 이번 여름에 10개의 영화를 최소한 봅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let's watch 하고 쳐주시고 at least 10 movies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들 전치사 앞이나 전치사 뒤에서 끊어지다 보니까 let's watch 하고 쳐주시고 at least 10 movies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또 연결이 될 수도 있죠. 뒤에서 끊어지면은 그러면은 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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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 watch at watch at watch at watch at watch at 자 그 다음에 let's watch at least 10 까지 연결이 되면은요 여기 at least 10보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자음 3개니까 least 10 사운드로 되니까 let's watch at least 10 movies 까지 한 방에 다 연결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this summer 보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소리가 비슷한 것들은 한 사운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니까 this summer 사운드로 만들어주시면 되고 summer가 아니고 summer 사운드 조금만 기억해 주세요. 많이 실수하세요. summer라고. 그랬더니 that's a lot. 자, a lot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 EBS 촬영할 때 이거 할 거거든요. a lot은 여러분들 부사예요. 그리고 a lot of는 뭐죠?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a lot of는요 명사를 꾸며주시는 거고요. 대체적으로 a lot 같은 경우에는요 문장 마지막에 활용이 되면서 그 문장 자체가 많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a lot 같은 경우에는요 very much나 혹은 very often을 의미한다. 자 very much는 뭐죠? 엄청 많다. 그러면은 that's very much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 그거 엄청 많아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Sheldon, here is your money. Thank you very much. It helped a 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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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Jack. Thanks a lot, Jack. Thanks a lot, Jack. Thanks a lot, Jack. Thanks a lot, Jack. So take a lot of pi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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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that's very often은 뭐예요? 그거 엄청 자주야 라는 그런 의미예요. We fought about that a 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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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a lot이라고 보신다고 어, 그거 엄청 많네? 만 떠올리시면 안 되고요. 어, 그거 너무 자주인데? 라는 그런 의미도 여러분들 often으로 a lot 많이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that's a lot 하면 어, 그거 너무 많은데? 혹은 너무 자주야? 라는 그런 의미인데 that's a lot 보다는 that's all, sol, sol 사운드 내면서 that's a lot, that's a lot 사운드가 만들어지겠죠. Yeah, that's a 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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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that's a lot 하고 나서는 it sounds like 또 나왔네요. 자, sounds like 다음에는 명사나 문장. 자, 그랬더니 야, 그거는 뭐뭐처럼 들린다. You're a movie buff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 buff는 여러분들 광이에요, 광. 그래서 여러분들 매니아라고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제 이걸 덕후라고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buff, 매니아 이런 것들 근데 은근히 실생활에서는 이거를 freak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원래 이 freak은요, 괴짜 아니면 막 무서운 막 이런 건데 movie freak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영화를 광적으로 좋아하는 괴짜라는 그런 느낌이 되면서 엄청나게 매니악한 그런 사람을 얘기를 할 때 freak이라는 거 굉장히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었어요. 야, 나 놀래키지 마. Don't freak me out 해가지고 야, 나 놀래키지 좀 마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don't freak me out 요거 얘기를 할 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What if it's anthrax? We are all 100% gonna die. Guys, you're freaking people out. Can you please calm it down? We're doing fine here. Guys, you're freaking people out. Can you please calm it down? We're doing fine here.
Guys, you're freaking people out. Can you please calm it down? We're doing fine here. Guys, you're freaking people out. Can you please calm it down? We're doing fine here. 그런데 이 freaky 이렇게 명사로 활용이 되면서 매니아, 무슨 광적으로 좋아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movie freak 혹은 movie buff라고 그렇게 많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movie buff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친구라서 많이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래서 that's a lot, it sounds like 하고 쳐주시고 you're a movie buff 하셔도 되고요. 약간 여기 K 사운드랑 U랑 연결이 돼서 like you, like you, like you가 약간 like you 사운드로 연결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sounds like your, sounds like your 에서 like your 사운드로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Sounds like you had a crazy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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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a lot. It sounds like you're a movie buff. 혹은 sounds like you're 사운드로. 그랬더니 I love movies 해가지고 나 영화 보는 거 좋아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실 때는 I love watching movies. 제가 뭐라 그랬죠? love라는 동사는 ing를 많이 끌고 다닌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like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I like watching movies. 근데 그냥 나는 영화를 좋아하니까 movies가 되는 거. 자,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정정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영화관에 가다라고 할 때 go to the movies 해가지고 s를 붙여주는 거. 영화관에 가다라고 할 때 무조건 go to the theater 이렇게만 쓰지 않고 go to the movies 이렇게 많이 보실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I love movies 하고 나서는 I just can't get enough of them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또 어려운 얘기가 하나 나왔었어요. 여러분들은 일단은 비동사 다음에 sick of 하고 나서 무엇이 나오면은 뭐로 알고 계세요? 아픈? 아픈은 절대 아니고 무슨 뜻을 갖고 있죠? 바로 엄청나게 지루한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많이 활용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I am sick of you 라고 하면 난 너와 정말 이제 진절머리가 나게 지겨워 라는 얘기로 자 그래서 제가 tired도 많이 쓴다 그랬죠. 그래서 I'm tired of 무엇 하면 나는 정말 무엇이 지겨워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로 지겨울 때는 sick and tired of 무엇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말고도 은근히 이렇게도 쓴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때 말씀드렸던 게 바로 get enough of 무엇 이거였었어요. 그래서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I get enough of them 해가지고 이 them이 뭐야? movies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그것들이 지겹다란 얘기예요. 그런데 can get enough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겨워질 수가 그쵸 바로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I just can't get enough of them 하면은 야 나 그게 지루해질 수가 없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질릴 수가 없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활용하시는 거 연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just can 보다는 아까 전에 제가 at least can 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자음 T 사운드가 잘 들리지 않을 거고요. 자 이 can't 할 땐 제가 T 사운드 잘 못 들으실 거고 살짝 강조를 해주시거나 조금 늘려주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I can't tell her my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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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get enough 하셔도 괜찮겠지만 여기 모음 사운드 사이에서 T 사운드 많이 굴려져요. 그러니까 get enough, get enough 사운드로 만들어지겠죠. 자, 근데 여기 어디 강세가 찍혀요? enough예요, enough예요, enough예요. enough에서 no에다가 강세를 찍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gh로 끝나는 친구들이 은근히 f 사운드처럼 윗니가 아랫입술을 붙잡은 상태에서 바람이 훅 하고 빠지는 친구들로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거칠은 아니면 아직 가듬어지지 않은 이라고 할 때 rough 많이 보실 수 있고요. rough, rough. 그 다음에 tough guy라고 할 때 tough가 아니고 tough 사운드가 만들어지죠. tough, tough.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enough가 아니고 enough 하면서 바람이 나와야 됩니다. enough, enough. 이거 자체를 한 방에 가시는 걸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get enough up, get enough up 하면서 여기가 up 사운드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get enough up them, get enough up them, get enough up them 사운드로 자연스럽게 좀 연결이 되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She can't get enough of them. She can't get enough of them.
She can't get enough of them. She can't get enough of them. She can't get enough of them. 그래서 I just can't get enough of them 해가지고 야 그게 질릴 수가 없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부분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요거 한번 다 all the way 읽어보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Tracy, I got two tickets to this year's film festival. That sounds like it'll be fun. I'm really into old movies. Yes, classic films are the best. Let's watch at least 10 movies this summer. That's a lot. It sounds like you're a movie buff. I love movies. I just can't get enough of them. 까지 됐었던 부분이에요. 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구독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See you guys on Thursday class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Can we get another bottle of champagne for the table? Don't worry. 자, 그래서 don't worry. 걱정하지 마. My treat. Tested the hair evidence. Why would you do that? Unless... Because I thought I was... Oh, I assure you, we are hard at work. Absolutely.